이 암울한 증상은 뭐 유명 말레이시아 뭐 이렇게 나오는 혈압 증상이에요. 그래서 이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수시의 증상이 생겨나고 조그만 증상이 생겨나고 이게 같은 말레이시아를 뛰고 있으면서 힘을 키우려고 그런다 그러면 말 그대로 혈압 증상이기 때문에 합증거리가 들어와요. 그래서 마티르 수상 집권 시절에 말레이시아의 총 의석수가 240석이 조금 넘는데 이 마하트 수상 그 임기 후반에 선거를 하게 되죠. 선거를 했을 때에 이 마하트 수상이 집권한 당이 의석수로 몇 표를 차지하냐면 190석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. 240석 중에 여당이 190석을 차지했다.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거의 공산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마하트 수상이 기자회견을 하죠. 선거 결과가 발표된 그 다음날 굉장히 심한 실망감을 국민들로부터 느꼈다. 무슨 얘기냐면 더 나와야 되는데 그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물론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부상이었던 압둘라 바다위한테 수상직을 물려주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고 나왔냐면 나는 이 시간 이후부터 절대로 정치에 어떤 일어날 관여한 사람이다. 그리고 정치계를 완전히 흔들립니다. 은퇴를 하고 비운의 수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압둘라 바다위 수상이에요. 2년 반 만에 쫓겨납니다. 네. 이제 이 사람이 이제 23년 동안 쭉 해왔다가 자기도 이제 보니까 자기 조금 바꾸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.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좀 스타일이 그런 정치입니다. 그래서 뭐 이 말레이시아는 이런 우리하고 비례했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. 예를 들어 이제 봤을 때는 대모가 뭐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는데 대모가 1년 두 번 있었다? 아, 그렇죠. 그런 기회까지 보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. 약간 좀 국제적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약간의 국가가 조금씩 밑으로 들쑥들쑥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데는 받아요, 받기는. 그런 데 말고 일반 관광으로 가는 거.